네, 올해는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토픽 6급 받고 싶습니다. 2024년 올해는 건강하게 돈을 많이 벌고 토픽 6급을 받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에저리그에 있고 아프리카 출신으로 한국에서 왔어요. 올해 내 목표에 두 가지 있어요. 먼저 토픽 6급 취득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문대학교로 입학하기 정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소라라고 합니다. 올해의 목표는 한국어 공부도 잘 계속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서문대학교에 갑니다. 서문대학교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친구를 만들고, 재밌게 놀고 싶습니다. 네. 올해 목표는 토익 5급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목표는 서문대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트남에서 온 대웅인동안이라고 합니다. 원래 목표는 토익 4급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문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타을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2년에 가장 큰 이유는 토픽 5급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에 서문대학교 입학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드윈이었고 베트남 유학생입니다. 제 유학은 내년에 한국과는 능력을 잘 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말레이시아 온 건첸이라고 합니다. 2024년은 제 목표는 토비 4급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대학교 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학기니까 친구랑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도비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목적이 하면 서문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토플 진로도 올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빠진산이라고 합니다. 저의 올해 목표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하고, 서문대에 공부 열심히 노력하고, 한국에 온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카리아스 아이리입니다. 올해 목표는 많이 맛있는 거 먹고 잘 행복하게 살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단마이지다 샤라고 합니다. 올해 저의 목표는 제가 지금 말하기는 너무 부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실력이 더 좋아지는 것은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고!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엘라 따임푼이라고 합니다. 올해 저의 목표는 대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얀마에서 온 사오히만 아웅이라고 합니다. 올해 목표는 토픽 6급 꼭 받고 싶고요. 서문대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얀마에서 온 에미입니다. 제 올해 목표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